요 상심의 그룹을 나 센서 수치입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죠. 그래서 한번 쓰시마를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해방 이후에 쓰시마까지 한국 영토로 인정받게 된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 솔직히 말하면 쓰시마라는 섬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섬은 아닙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섬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좀 이득이라고 한다면 쓰시마 섬은 전통적으로 동해와 쓰시마 근해에서 나는 오징어가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징어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을 것 같고요. 또 현재도 진주 양식이 상당히 활발한데 이것도 그대로 오늘날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시마 섬은 어업이 상당히 발전한 도시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해협이 전부 다 한국 땅이 되므로 막대한 양의 수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진 잘 모르겠네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쓰시마 섬에 여행을 가는 이유는 정말로 값싸고 빠르게 국외를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쓰시마 섬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일본 사람들 에게 적용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국외 여행 잘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고 싶을 때 규슈에서 배 몇 시간 타면 바로 한국인 대마도가 나오니까 일본인들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으로 바뀌겠죠. 쓰시마섬의 행정구역은 아마 부산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쓰시마섬은 한국의 경제에 종속된 지역이었습니다. 한국과 무역을 통해서 밥 빨아먹던 지역이었어요. 그중 부산과 쓰시마 간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데요. 그래서 부산에 편입이 되어 대마군으로 이름이 불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해협의 이름 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쓰시마섬 기준으로 북쪽이 부산의 해협, 남쪽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쓰시마 해협이 대마 해협으로 바뀌겠네요. 쓰시마섬 주민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쓰시마섬은 아주 오랫동안 일본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강력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아서 쓰시마인들도 스스로 일본인이라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편입되어 버리면 한국과 쓰시마섬 주민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반일 감정이 극심했던 1950년대 때는 쓰시마인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컸을 것이고요. 쓰시마섬 내부에서도 일본 편입운동이 세차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조치만 잘 취해준다면 현대에 와서 한국인으로 편입하겠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약간의 차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이 없어지려면 해방 이후 쓰시마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언어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쓰시마 방언의 일부 어휘 또는 단어들이 한국어와 비슷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시마섬의 범죄가 크게 성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전에 밀수가 상당히 많았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쓰시마섬이 밀수의 중심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도 밀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범죄 조직도 많을 거고요. 거기다가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들이 섬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섬 노예 등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쓰시마섬에는 빠칭코도 많아서 도박과 관련된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쓰시마섬이 아무리 대한민국 땅이 되었다고 해도 한국은 그렇게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분쟁 지역만 더 늘리는 꼴일 거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쓰시마섬 반환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지속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것이고요. 만일 쓰시마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면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일 양국의 쓰시마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확실한 것은 쓰시마섬 때문에 외교 분쟁은 확실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해군력이 약했던 시기에는 틈만 나면 순시선이 들어와서 도발을 했을 거예요. 다만 현재는 많이 바뀌진 않더라도 미래에는 이 쓰시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쓰시마섬을 갖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동해의 입구와 중심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동해를 완전히 우리 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훗날 만들어질 북극 항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요. 부산과 쓰시마섬이 같이 거점 허브항구로서 역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유라시아 물류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쓰시마섬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 분쟁만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시마섬이 한국 땅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